투자가 어려울 땐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5% 가까이 반등을 보이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뭐 알파벳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고점 기준으로 1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뭐 조정 구간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2차전지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잘 버텨줬던 반도체까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는 정말 날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뭐 우리가 뭐 소설,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도 웃음을 지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울기도 그렇죠. 그렇고 네. 마치 정말 뭐 어디 가서 우리가 피신을 해야 될까 이럴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답답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큰 사이클 속에서 결국은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처럼 골이 깊을수록 산은 또 높아지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여러분들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요 고비들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히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뭐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또 다시 한번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갈 준비를 저희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 여러분들도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한편 여전히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 시장에는 나오고 있죠. 공략주 시간에 함께 확인해봤던 종목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 마이크론이 또 어제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 정도의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조금 상승부를 보이다가 현재는 좀 등락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달 들어와서는 제가 그전에 상반기에 뭐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저께 이제 HPSP를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이 되는 부분이 네. 있고 일부는 이익 실현하시고 일부는 또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은 크게 흔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0월 10일 날 제가 또 하나 마이크론도 여러분께 제시해드렸고 바로 10여일 동안에 걸쳐서 10% 넘는 또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면서 네. 또 다른 엔비디아의 HBM과 관련된 수혜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향후에 어떠한 전략, 아직 뭐 1차 목표가는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과 관련된 추가적인 전략 저희 방송 통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 섹터도 분명하지 않은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함께 하시면서 장중 전략 잘 세워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방송 즐길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과 또 매수가 목표 주가가 유효할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함께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받아보는 공략주와 관련된 질문들도 편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직솔루션 7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6일 서동계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2% 넘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보여줬던 상승을 그대로 반납해내면서 지수는 계속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합쳐서 오르는 종목이 200종목도 안 될 만큼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이끌어줬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 이별에 대한 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 봐야 될지 어떤 업종들과 섹터들이 또 그 다음 주도주로 떠오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래도 좀 실적 혹은 단기적인 이슈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두 가지죠.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도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뭐 조금 고개를 들다가 두들겨 맞는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돈의 이동, 자금의 흐름들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들, 뭐 천억 이하짜리라든가, 뭐 천억 내외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재료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급등락을 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께 지난 화요일 날의 저점들을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장중에 일단은 이탈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완전히 매수세가 위축이 되고. 이 저점을 좀 확인해 줘야 되는데 물론 종목별로는 지난 화요일 날이라든가 이런 저점들을 유지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네. 전체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마저도 확실하게 저점이 다져줬다 또는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200여 개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겨우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추리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시면 단말기도 접으시고 네. 가을 하늘을 만끽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 뭐 하루살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인데 네.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한우와 관련된 그 럼피 스킨병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좀 확산이 되면서 가축 농가들 상당히 지금 시름에 점기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뭐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육계 쪽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유명한 거 핑크퐁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이 급등을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머니커 FNG의 모습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달에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삼복더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움직이기도 하고 이 흐름 이후에 결국은 또 이렇게 제자리를 갖다 놉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한우와 관련된 우리 농가들 이러한 전염병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진짜 뭐 계속 뭐 올라가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최근에 또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하고 나서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또 다시 좀 원위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을 했다가 이 흐름들이 아무리 뭐 넷플릭스에서 뭐 몇몇 국가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라는 것은 일정한 추이와 추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속적인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런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돈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재료 하나 가지고 그냥 뭐 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뭐 또 혹해가지고 여기서 또 더 뭐 추가 급등을 노리면서 매매하는 이런 자세들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나고 뭐 또는 조금 현금이 있다든가 뭔가 뭐 빨리 만회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잘못하면 이중으로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제대로 방어도 못하면서 자꾸 딴 쪽에 한눈을 파시다 보면 그 떡이 더 커 보인다. 근데 그 잘못 먹으면 체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게 아닌가 보다. 정말 뭐 오늘 요즘 같은 장에서 단타도 정말 뭐 스캘핑 정도의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고서는 쉽게 뭐 접근하고 나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잠시 좀 쉴 땐 좀 쉬시면서 이러한 시장이 워낙 취약하고 안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 오늘 6개주들 일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핑크폰 컴퍼니에서 새로 선보이는 베베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관련주인 삼성 출판사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 두 업종 모두 좀 단기적인 이슈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차전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때도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서 아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흔들리네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디램은 네. 흑자 전환도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그것이 이제 뭐 재료 노출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성장주들이 네. 뭐 알파벳도 그랬습니다만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그쵸? 많이 나타나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고금리화 하에서 이 기술 성장주들의 어떠한 그 성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또 몸을 좀 위축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반도체 쪽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도 조금은 회복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쪽에만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D램 쪽에 삼성전자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 어떤 내분을 보면은 뭐 DDR5 쪽이라든가 HBM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선전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당장 뭐 어떤 재료가 노출이 돼서 무너진다? 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공세가 같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비중 크고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덜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차원이지 뭐 이게 반도체 업황이 이제 뭐 더 이상 뭐 반등이 안 와 끝났어 뭐 더 지연이 될 거야 이러면서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2차전지 쪽이라든가 2차전지 쪽은 어떤 전체적인 업황에 있어서의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빠르면 뭐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조금 고전을 하고 그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아무리 시장이 실적이 좋고 뭐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급이 뒷받침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수급이 뒷받침 못 돼주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5% 근접 롱고 하이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거가 뭔가 어떤 이거 너무 지나쳐서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과 관련된 이 부분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계속 뭔가 확전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결국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게 만들고 네. 매수자는 유보하게 되고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때리고 나가고 그쵸. 싶어하는 이런 완전히 수급이 무너진 이런 상황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밤에 좀 알파벳이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성장률이 조금 위축된다라는 두려움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또 구글 클라우드가 하락하자 AI와 관련된 수요 부담으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죠. 또 그 여파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정말 뭐 단기적으로 뭐 재료 소멸보다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어디에 눈을 돌려도 하락하는 종목밖에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픈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후장을 대비해볼 키워드 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 3구 현상이 정말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달러,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사실은 이번 주 그리고 뭔가 조금 5% 넘어갔던 흐름에서 진정이 될 듯한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과 관련된 부분도 유가가 뭐 WTI 기준으로 물론 아직도 90불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핵심적인 두 포인트들이 조금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화요일 날 기술적 급반등이 이제 일단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의외로 다시 또 10년물 기준으로 4.95를 가면서 이거 5%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일단 최소한도 5.25까지 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공포지수도 이틀 동안에 걸쳐서 10% 넘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재차 20선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게 사실 원래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그 동안에도 달러 인덱스는 계속 106선에서 105선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6개국 통화 중에 엔화가 그 동안은 좀 버텨줬었단 말이죠. 네. 150엔 아래에서. 그런데 이번에 엔화가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도 150엔을 다시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도 106을 다시 또 넘어가는 흐름들. 물론 우리 아직 환율은 버틸만 합니다. 지난번 고점 1,363원을 가지 않고 1,360원이 1차적으로는 저항을 부딪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불안하다고 보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이러한 어떠한 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수급 그리고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삼고현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포지션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커다란 이 바로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연기하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 사실 어제 이제 조금 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 좀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네. 오늘 아침에만 해도 한 3천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오전장이 나름대로는 버텨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뭐 4천 억이 넘게 순매도를 때리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주변적인 요인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장중에 어떠한 심리적인 흐름을 안정화시켜주고 우리가 매수 내지는 단기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또는 저점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매매 동향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 잠깐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아침에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소폭 매수로 시작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매도했던 것들 일부 청산하면서 그리고 다시 매수세를 꾸준히 늘리면서 근 4천억에 육박했던 이러한 순매수를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9시 한 15분까지였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청산을 하면서 매수하는 듯했던 이러한 모습 이후에 전반적으로 바로 이 11시 전후 10시 45분부터 2천억대에서 급격하게 축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매도를 했던 애들들이 일부 환매가 이제 들어오는 흐름이고, 그런데 이거 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불안정해. 환율도 더 불안정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오히려 신규 매도 물량이 또 나온다든가, 그리고 환매하는 쪽들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아, 왜? 내가 더 숏포지션을 취해놓고 주가가 더 빠지면 이익이 극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지금 4천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선물에서 이렇게 하면은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조금 덜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선물 쪽에서도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현 선물 모두 동시 순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에서는 쉽게 반등이 연출되거나 그리고 여기 시점에서 돌려주기보다는 더 아래로 포지션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섣불은 바닥을 예단하지 마시고 네.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화요일 날의 저점이었던 장중 2,326포인트 지금 뭐 다 깨졌습니다만 그리고 750포인트 이 자리가 빠르게 회복시켜주는지 오늘이든 내일이든 네. 이러한 어떠한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고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2,300도 깨지는 이 시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매도에 동참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어차피 급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때 냉정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고 현상에 시달리는 시장 분위기죠.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고요. 일단 섣부른 행동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공략주 리뷰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바로 전략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하나 마이크론 제가 여러분들께 11일 날 이제 장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시점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오면서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파란 선으로 바뀌면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이 저점들을 안 깨면서 곧바로 시장의 어떤 반등과 더불어서 힘있게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에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었다. 같이 매수 포인트도 제시해 드리지만 분할 매수하는 전략과 그리고 이탈가도 훼손되지 않고 이 다이아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이러한 모습이 확인됐다면 추가 매수 내지는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뭐 짧게 10% 수익을 챙기고 나와도 되는 거고 또 지금 시점에서만 놓고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다이아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매직 솔루션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대응할 만한 그러한 포인트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과 관련된 추가적인 전략 방향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저희가 강연회 준비해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단기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준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뭐 단기 트레이딩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영원히 뭐 중장기 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시장 국면에 맞게 바이앤홀딩 전략과 프렘프시 전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매직 솔루션으로 단기 트레이딩과 또 중장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단기 트레이딩 기법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10개명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빠진 종목도 중요하고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아주 뭐 뿌듯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들이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일정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매를 익히시면서 조그만 수익이라도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느끼신다면 정신 건강에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저녁 네. 7시에 내가 큰 욕심 안 내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쌓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연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창에 투코스라고 세 글자 검색하시면은 가장 상단에 한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리시다 보면은 강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칸이 마련돼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현재 시점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계좌가 지금 뭐 10%다, 20%다, 30%다 이런 어떤 손실이 나 있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이 올 때 그 계좌가 바로 복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는 아, 내가 이걸 한 방에 복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게 해서 어떤 급등주라든가 이상한 테마주들 쫓아가시면요. 정말 2중, 3중으로 여러분들 계좌는 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단기 투자, 단타, 데이트레이딩, 스캘핑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듯이 시장은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땐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익절도 하고 분할 매수, 매수 보류 또는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고점에서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만 약해지는 모습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검토한다든가 소극적인 매도를 한다든가 매수는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2,500개 되는 종목들 중에 이러한 구간에 있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지금 밀려 있지만 이러한 빨간 다이아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역시 꿋꿋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만 유지되어 있으면 한없이 올라가겠습니까? 전체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파란 다이아가 커졌다가 점점 약해지거나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곧바로 이렇게 급등이 그냥 막 쫙 올라가는 것들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무조건 여기 구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그러고선 또 한두 달 후에 이런 종목들이 이 고점에서 또 여러분들 사셔가지고 하락하는 과정이 됐을 때 또 당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러한 구간들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시그널 라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배열이 돼가는지 또는 역배열 속에서 또는 이러한 매수 시그널들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대응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 이 16가지 중에서 종목이라든가 시장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한두 가지씩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계좌는 빠르게 복구가 되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일요일에 이어서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도 이 매직 솔루션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10계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일요일 날 저녁에 방송 시작 전 6시 50분에 여러분들 링크 올려놓으니까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포털 사이트에서 투코스만 치시면 방송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 얘기 그리고 이러한 시장과 종목 속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10월 1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10월 11일 날. 그래서 뭐 11%의 고점 대비 수익률. 뭐 지금 매수했던 가격 이상에서 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3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29,050원이 최고가였었고요. 뭐 11% 정도. 짧게 보면 15%입니다. 그렇죠? 제가 3만 원을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이 라인이 빨리 가졌으면 아마 하나마이크론은 이 시장이 흔들려도 더 고점 돌파로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이 3만 원은 돌파하지 못하고 요 2만 9천 원 내외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매직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지금의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십시오.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연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 마이크론도 이렇게 빨간 다이아 상승 추세만 계속 보여주는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큰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매도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 다이아의 굵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힘은 이렇게 계속 강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 8월 달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8월 말부터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렇게 꺾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수 자체도 이렇게 파란 다이아로 계속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데 얘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살짝 조정 주고 다시 또 빨간 다이아가 출현되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아 이게 그만큼 종목이 강하구나. 이걸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11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 공략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걸 캔들하고 같이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올라가는 과정들, 음봉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고 음봉과 더불어서 단기적인 가격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는 이런 새로운 반전의 흐름들이 연출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래량이라든가 이 고점권에서의 매물들이 급격하게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원위치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도 매도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 애들들은 꾸준하게 떨어지는 것들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오히려 매집을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다시 흔들리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이 직전 저점을 깨지도 않으면서 조그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수 볼륨이 커지게 되는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최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6가지 경우의 수를 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반전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종목들이든 간에. 이거는 제가 100% 보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하락하고 영원히 나락으로 빠지는 종목은 없어요. 그게 시점이 틀릴 뿐이지 종목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전하는 이 변동성이 연출되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수익률이 쭉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또 아무리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점점 다이아가 약해지고 파란 시그널,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될 겁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자, 다이아가 빨갛게 전환이 돼주고 지난번 구간을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그널 라인도 빨간 시그널이 나와준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직은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계속 갈지 아니면 또 이렇게 변동성 보이면서 내려올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의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면은 적은 수량으로 짧게 짧게 공략을 하다가 이게 진짜로 거래가 실려주고 볼륨도 커질 때 그때 여러분들 좋아하는 몰빵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구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중 바닥 시그널선에서 하락한 이후에 변동성 구간에서 시그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고 다이아에서 위에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 종목이 갑자기 밀리더라도 시장 때문에 복원력은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한미반도체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패턴들. 캔들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캔들은 이탈됐지만 곧바로 복원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이런 급락하는 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16가지 패턴과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16가지의 패턴,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매매기법, 트레이딩 포인트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편하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방송 같이 시청하는 링크 올려드리니까 함께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 혼자 계시지 마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점을 같이 좀 짐을 덜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14만 9천 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오늘 실적이 공개가 됐죠. 매출은 그래도 전년 대비 1% 정도 하락인데 영업이익이 40% 넘게 뚝 떨어지는 실적을 들고 왔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장중에 10%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비중이 20%면 적은 수치는 아닐 것 같아요, 소장님. 주가적인 어떤 전략 같은 거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제일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삼성전기, 네. 그리고 네. LG이노텍. 정말 대표적인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거 그전에도 제가 한번 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올해는 틀릴 거다. 참 애널들을 뭐 하는지 제가 만약에 그 과거에 증권회사에 있을 때 네. 이런 후배들 같았으면 제가 반 죽였습니다. 진짜. 너 이걸 리포트로 쓴 거야? 이러면서 정말 제발 뭐 회사에서 제시해주는 내용만 가지고 좀 알고 발로 뛰고 공장도 좀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첨보라는 종목을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이제 이 삼성전기만 놓고 본다라면 네. 지금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뭐 얘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완전히 수급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으로 이렇게까지 이게 무슨 뭐 코스닥의 중소형 개별 종목입니까? 이러한 종목이 이렇게 시총이 10조가 넘는 회사가 네. 이렇게 10% 이상 급락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14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정한 어떤 리바운딩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경우는요,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크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일봉상으로 보시죠. 여기 이 급락했던 이 자리가 한번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버텨줬던 게 13만 5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13만 5천 원에서 나름대로 하방을 잡아줬고 네. 대반등을 줄 때 이 이제 허리들 라인들이 13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 지난번 구간 이거 돌파한 거는 진짜 네. 뭐 어떤 분위기에 14에서 같이 2차 전지 가고 뭐 으쌰으쌰 하니까 네. 같이 이제 16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이 종목은 여기서 더 나빠지는 어떤 것들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요 1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요 13만 5천 원 또는 14만 5천 원 네. 여기 라인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직 솔루션으로 접근을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이거 무료 체험이라도 안 하셨으면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빨간 시그널이 반전이 되고 으쌰하고 급등이 한번 나오죠. 그렇죠? 지금 여기 네. 구간을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시면 지난번 구간에서도 요 13만 원이 살짝 깨지는 듯 했지만은
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깨지고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파란 시그널로 전환됐고 이런 거래도 수반이 되면서 장대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이 네. 시그널선이 이제 어떤 양봉들이 연출이 되면서 돌아서 주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단기적으로 내가 뭐 10%라도 더 이 매수를 해서 뭐 13만 후반원, 13만 원 후반대든 아니면 14만 원 초반대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다시 비중을 줄여놓고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그냥 갑자기 당한 거거든요.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할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질 못하겠다. 그럼 최소한도 13만 5천 원에서부터 14만 원 사이에 매도한다. 일부 비중 줄였다가 다시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우리가 등락을 오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은행이고요. 매수가는 9,940원, 비중은 13%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지난주 19일이었죠. 그때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고 또 오늘도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중요한 공시 대상이 없었다가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주가가 뭐 의문의 날뛰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요즘 나오거든요. 은행주 이렇게 급등락에 오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제 의문의 날뛰기 네.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정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무슨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뭐 예대 마진이 돼서 뭐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아 뭐 제주은행이 뭐 중소 지방은행이 무슨 신한은행 계열이 하지만은 그러면 대형 애들들은 뭐 그렇죠. 다 걔네들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는 네.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헤지성 차원으로 돈 있는 애들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한데 그냥 시장이 네. 비정상적으로 급락할 때 마치 인버스 투자하듯이 어디서 수익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펀더멘탈적인 거라 한때 이때 올라갈 때는 네.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매각과 관련된 이슈, M&A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긴 네네. 했었어요. 같이 해서 이제 움직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 28,000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뭐 7,000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일종의 만약에 이때 했던 애들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이거는 뭐 설거지 당할 우려도 있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뭐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 10% 뭐 13% 적절하게 이 챙기고 나오시고 하시면 돼요. 예, 제주은행을 질문하셨다는 것 자체는 네. 나름대로 매매가 좀 되신다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직은 안 무너졌습니다. 매직솔루션상에서도 네. 빨간 다이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 고점권에서 이제 도점을 만들어주고 이거 한 번 더 틸레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튀면은 이 자리들이 이제 있겠죠? 네. 이 자리가 이제 뭐 13,500원부터 14,000원 정도가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나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지금도 수익권이니까 그렇죠. 뭐 한 30% 챙기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올라가면 또 챙기시고 이거를 뭐 아 지금 눌림 목과정이고 아 야 서동구가 이거 뭐 매직 솔루션에서 찾아 살아 있다 뭐 빨간다 유지된다니까 이거 더 싫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권에 들어온 만큼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오늘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주간 핫 베스트 5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섯 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종목마다 다시 한번 전략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정말 많은 목표가를 계속 받아보면서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 구간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네. 이 시장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전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5만 원 초반 또는 그 이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차트에서 이 매직 솔루션에서 위치해 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시그널 선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와줍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어떤 매도하고자 하는 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괜히 마음 아래 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난 여기에서라도 조금 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네. 챙겨서 현금 비중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밑에서 이 종목이 됐든 다른 반도체 쪽을 됐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른 반도체주들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계속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6차 목표가 6만 8천 원은 뭐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데 다만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구간은 이제 여기서 바로 이 직전 고점 이 돌파하러 가는 흐름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구간들처럼. 그렇죠?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는 이런 롤링 플레이. 이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현재 구간 위치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코스메카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종들이 다 무너질 때 화장품주들 그래도 이번 주 견고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씩 이익 실현도 병행을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들, 음봉이 나오고 이건 당연히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챙길 분들은 챙기시고 그런데 그걸 못 챙기고 이러한 구간들 네. 전형적으로 기간 조정의 양상이고 여러분들 2만 5천 원, 6천 원에는 오히려 어떡할 거예요? 종목 진단도 왔을 때도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감해서 신규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구간이 되니까 너도 나도 화장품만 전부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단기간에 또 빨리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격 매수는 그만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 적절하게 이 실험 병행해 나가시는데 잉글 우드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잉글 우드랩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렸고 코스메카가 안 무너지고 있는데 얘가 왜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얘는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 현재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을 챙기실 분들은 5%가 됐든 10%가 됐든 30%가 됐든 네. 뭐 코스메카 같은 경우는 100%가 나왔어요 벌써. 뭐 그럼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이 실현을 병행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오른 만큼 하락 여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익권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을 챙겨보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하루 만에 또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가장 최근에 받아봤던 종목 같은데 한국 무브넥스 현재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이제 목표가가 아직 가진 않았지만 요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 고점 대비 올려줬고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살짝 흔들렸어요. 오늘 장중에 7,100원까지 내려갔. 었는데 오히려 이 7,100원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렸던 가격이었잖아요. 매수했으면 더 좋았죠 오늘.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아직 추세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홀딩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핫5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